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세 번째 동영상을 한번 시간이 좀 남는 관계로 한번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뭐 약간 빠져 있고요.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네. 2,5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종목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쭉 종가선을 찍어서 연속적으로 돌려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그 수개월 전부터 제 블로그에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해서 계속 재미를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제 강의가 아니고 제이 잡세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000원대에서 지금 봉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월봉 이제 고점 구간에 들어갔어요. 최고점 구간이죠. 자, 네이처셀은 보십시오. 제가 네이처셀을 뭐 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샘플 종목입니다. 이미 우리 그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세력 구간이에요. 고점을 그네들이 어디서 만들 건지 고점 만들기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자, 1996년부터 이어지는 종가선 차트를 한번 쭉 보십시오.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입니다. 이 검정색은 제가 세팅을 한 색이라 그랬죠. 여기가 12,000원대가 최고점 라인이었네요. 언제입니까? 이때가 2000년 3월이네요. IT 버블과 관련해서 그때 무슨 버블이 터졌는가 보죠. 어쨌건 간에 계속 검정색이었다. 종가선이. 이거 좋은 현상이죠. 왜? 검정색의 주가를 우리가 왜 눈여겨본다고요? 빨간색이 안 나왔으니까. 고점이 폭발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한번 준다 이거죠. 왜? 몇십 년을, 십몇 년 이상 기간을 이렇게 어떻게 바닥을 박박 기노? 회사가,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생존을 하고 있으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마련이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각박한 환경에서 생존해 있기만 한다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어쨌건 한 해를 또 넘기고 상패를 면하고 계속 기업이 존속하기만 한다면 이렇듯 지금처럼 이어지는 주가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기업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식회사가요.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자, 뭘 기다리느냐? 생명선 2를 기다린다 그랬어. 그렇죠? 제2생명선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2013년부터 출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 이 밑에서 주식을 끌어담는 것은 세력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작업 구간이에요. 개미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데 우리가 못 들어가요. 자, 우리는 제2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을 눈여겨본다 그랬습니다. 앞전에 테스트를 한번 했죠. 밀어버렸죠. 연달아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 구간에서 그들은 주가를 이미 주식을 저렴하게 뭐 1,000원, 1,500원에서 막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저렇게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제1 생명선에서 저렇게 인근한 지점에서 다시 W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봉으로 보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볼까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조차 했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은 어디라고요? 제2생명선입니다. 주봉상도 마찬가지. 여기 앞에 보세요. 어디서 들어갑니까? 어디서? 제2생명선을 밟아야 주가가 갑니다. 근데 저렇게 맞고 떨어지면은요?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직낙하입니다. 수직낙하. 제2생명선 그래서 무섭습니다. 맞고 떨어지면 수직낙하예요.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2,000원대에 물리신 분들 없겠지만은 저런 데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작살 납니다. 그냥 아주. 네, 4분의 1동가리 나버리죠. 500원까지요. 그러면 언제 저 4분의 1동가리 난 원금을 회복해야 됩니까? 400% 수익을 어떻게 올려서 원금을 회복한단 말입니까? 저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2생명선을 반등하고 혹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 유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보시다시피. 그렇죠? 제2생명선 위에서 주가가 놓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제1생명선을 타요. 보시나요? 계속 제1생명선을 밟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하락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식을 누가 퍼담고 있죠? 보세요. 이 삼각형 구간을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리는데, 물량을 마지막으로 눌러서 의도적인 하락을 만든 다음에 주식을 싸게 주워 담았습니다. 네이처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아직 덜 끝났는데, 상승이 덜 끝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종가선 색상이 깜장색 아닙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나, 1,500원대에서 5,000원, 6,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 밀렸으나, 아직도 많이 올라왔으나, 종가선이 검정색이다. 변함없이 이것은 아직 진정한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의도적인 하락 구간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W가 나오죠. W가 생명선 위에서 W 보이시나요? 전부 W, 제 눈에는 전부 W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W죠. 그거랑 겹치는 다음 것도 W입니다. 우리는 생명선 위에서 W 패턴을 찾아내자 그랬습니다. 검정색 종가선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고점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8,000원, 이거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틀립니까? 제 말? 맞죠? 저도 이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100% 이상 냈습니다만 자랑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8,000원대 위에서, 드디어 봉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종가선이. 빨개지죠? 빨개집니다. 이제 고점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전고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매물대는 없어요. 지금부터 거래되는 물량이 매물대를 만듭니다. 고점을 어디서 언제 만드느냐, 이것은 그네들만이 합니다. 이 앞서 그 삼성 PNC, 현대 미포조선, 리더스코스메틱이죠. 삼성 PNC. 뭐 그다음에 또 샘플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기념비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이 빨간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빨간 라인이 나왔다고 이건 무조건 고점이 아니다. 털어야 될 구간은 아닙니다. 왜? 그네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빨간 라인은 올라온 것 이상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도 그랬고, 리더스 코스메틱도 그랬습니다. 자, 강한 종목은 뭘 보고 우리가 파느냐? 예? 주봉상 생명선이 올라와서 데드크로스에 팔아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죠. 이 파란 라인이 한참 올라와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빨간 라인이 한참 더 올라가서, 예를 들면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네들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고점을 만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만원대 고점을 만들고 8만원, 7만원에서 이 파란 라인을 주봉으로 대드를 낸다. 그럼 그때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그런 주도주들이 탄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어디다가 배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10조, 100조, 뭐 50조, 100조 기업들이 어디서 탄생을 하겠습니까? 다시 조선주가 10조를 가고 50조를 갈수 있겠습니까? 철강 주식들이 다시 대기업이 될수 있나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관련 종목들을 찾아야죠. 그렇죠? 열심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빨개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념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그 다음에 HL 사이언스를 여기 왜 제가 띄워놨냐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세요. 상장 고가 라인이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39,000원이네요. 앞전에 고점 보이시죠? 상장과 더불어서 꼬꾸라졌던 그 자리. 예, 상장과 더불어서 꼬꾸라지는데 그 자리가 고점이에요. 그 라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39,000원인데, 보세요. 상장과 동시에 꼬꾸라지죠. 근데 종가선 색상은 묘하게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런 색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예,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제1생명선이 파란선이 출현을 했고, 드디어 그 제1생명선을 타기 시작하는데, 제1생명선 밑에서 또 이렇게 삼각형의 특정 패턴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탈탈탈 털어간 것 같아요. 얼마에 털어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제나 세력의 매집 단가는 사실상 최저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생명선 위에서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주봉이죠. 예?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예, 신고가를, 아니 그
상장인 이후에 바로 형성된 고점 라인 39,000원이잖아요. 38,000원, 9,000원. 돌파를 했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지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지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정선이 선이에요. 그리고 지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HL 사이언스입니다. 과연 지지받고 위로 다시 튀느냐? 일봉상으로도 보겠습니다. 일봉상은 빨개졌죠? 일봉상은 참 매수 자리가 깨끗하게 나오네요. 신규 상장 주니까 저는 일봉을 보는 거지. 오래된 종목들은 1년, 2년, 3년 된 종목들은 일봉 안 봅니다. 자, 제1이익생명선을 한 방에 돌고 골든을 냈다가 그냥 안 보냅니다. 반드시 생명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 그랬죠? 그때 우리는 노림은 되었습니다. 27,000원대요. 이 W 나오신 거 보이시나요? W. 생명선 위에서 W를 찾아라.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 개미들의. 여기 W 보이시나요? 자, 거짓말 안 하죠? 생명선 위에서 일봉상 이것은 W가 여기서 나옵니다. 생명선 위에서 그걸 잡았더라면 이 일봉, 스윙 트레이딩을 해서라도 이 일봉에 빨개지는 구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신규 상장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튀고 간다. 이것은 고가를 계속 만들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리 꽂았다가 W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빨간색으로 밀어서 쭉이 제일 생명선까지 쭉 밀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그네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도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나이백을 보겠습니다. 나이백 주봉을 먼저 보세요. 월봉도 한번 보시고요. 상장 고가 라인을 여기다 긋습니다. 이게 상장 당시의 고점인지 아니면 저쪽 코넥스에서 고점인지 아마 코넥스에서 만들어진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이전에 상장했던 자리에서 만들어진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가선상 보이는 고점은 명백한 고점입니다. 거기가 빨갛습니다. 다른 데가 빨간 게 아니에요. 저 고점 라인을 인식하시면 13,000원부터 14,000원까지 이어져 있는 만 원대의 저 매물을 잘 보십시오. 자, 지금 검정색으로 강하게 나이백이 재료를 수반하면서 올라오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정색 라인으로 생명선을 하단 돌파해서 저렇게 삼각형의 역피라미드를 만들면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들어가 보는 것이다. 세력이 바가지로 물량을, 바가지를 받쳐놓고 물량을 잡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전에도 나왔으나 그 앞전 것보다는 이것이 더 유의미했네요. 생명선을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거기서 물량을 크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골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월봉이었고요. 주봉상 보이시죠? 네, 이런 패턴입니다. 아주 그 톱니바퀴 형태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상승과 하락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거 뭔가요? 누가 개인이 이렇게 만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W를 노릴 수 있어요. 이런 W를 노리거나 이런 W를 노리면 됩니다. 자, 언제든 노릴 수 있는 자리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일봉으로도 한번 보면은, 일봉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여기 W 보이시나요? 생명선 위에서 이 W. 이게 크게 가려면 앞전에 저 매물대를 뚫어야 합니다. 검정색으로 뚫고 가야 돼요. 뚫고 가기가 만만치 않겠죠. 거의 100%이 구간 13,000원 위로 가면 봉이 다시 빨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맞고 떨어져도 할 말이 없고, 다만 이걸 뚫어서 그 위에서 W자 다시 바닥을 만들어준다면 이 앞전의 매물은 고점은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싶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대한광통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스스로 찾아낸 발굴 종목인데 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입장에서 깠습니다. 주 월봉을 보세요. 자, 생명선 위에서 W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선 위에서요. 주봉으로 보면 그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두 개의 생명선을 놓고 제2생명선 위에서 W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W 아닙니까? 주봉이 이렇게 W를 그리는데 우리는 왜뭘 했나요? 1, 2, 이거 W자 아닙니까? 이런 데를 잡아야죠. 다시 월봉으로 돌아갑니다. W를 그리니까 월봉상 어디까지 갑니까? 제2생명선을 향해서 가는데 보통은 여기서 한방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생명선 위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해서 따라 붙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물론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면 아주 고맙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3,500원, 4,000원 근방에서 다시 W 두 번째 바닥을 그려준다면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매물을 녹이러 가는 겁니다. 대한광통신. 그러나 사람마다는 절대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고점 구간이에요. 이미 보세요. 빨간 앞전의 봉을 보세요. 고점대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십시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시장에서 뉴프라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벌써 3연상인가요? 4연상인가요? 아, 우리 개인들은 이런 주식 사실 따라잡기 힘듭니다. 4연상이네요.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4연상이 나옵니까? 뭐 대마초인지 마리화나인지 어디서 합법화한다고 그 재료로 가는 건데 재료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4연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 개인들은 소외되어 있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앞전에 이미 우리 기준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샘플은 제공을 했다. 보세요. 2010년 4월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장과 더불어 꼬꾸라십니다. 꼬꾸라시는데 꼬꾸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을 그어놨죠. 제가 얼마입니까? 고점 라인이 3,200원이네. 3,200원. 3,500원 보겠습니다. 3,500원. 요 라인이요. 상장 다시, 당시의 고점 라인이 저 라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장 라인 보이시죠? 고점, 고가 라인. 그 라인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주식이 새로 상장하면 항상 그 고점 라인을 그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상장을 했다가 드디어 제2생명선이 출현하는 것은 이 구간이에요. 항상 뭘 기다리시라고요? 제2생명선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2생명선이 200주선이니까 200주가 지난 다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 매물을 녹여야 돼요. 기간이 3-4년 이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2생명선을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때 진입을 하느냐? 아니죠. 그것은 생명선이 출현을 했을 뿐이지 생명선을 밟고 올라서거나 지지를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선에서 사거나 지지 받으면 사실이니까요. 이때 W 보이시나요? 자, 먼저 제1생명선상에서 W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까지 W. 예?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제1생명선을 바닥으로, 그렇죠? 바닥으로 찍고 어때요? 제2생명선 위에서 한참 올라와서 엉덩이가 한쪽이 오른쪽이 한참 높아진 W를 찍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되고, 예? 검정색이잖아요. 종가사는 이걸 보자 얘기죠. 이걸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W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아, 1800원까지. 어쨌건 생명선을 넘는 가격은 한 800원 정도. 그리고 1500원, 1800원을 찍었는데 아,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주식이 끝이 났느냐? 자, 여기서 나는 샀어요. 생명선에서 샀는데 1500원에 팔았다 칩시다. 그럼 야, 이제 이 주식은 두 번 다시 안 봐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아유, 이런 잡주는 이제 건들면 안 돼. 이거 먹은 것만도 다행이야. 이렇게 위안을 삼고 다시는 이 종목을 안 쳐다봐야 되나요? 물론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원칙이라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중요한 건 다시 뭘 찍느냐? 생명선을 찍는단 말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이 꼭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우리는 언제 판다 그랬습니까? 검정색이 있는 이 주식을, 종가선이 검정 주식을, 이 오랜 기간 바닥을 박박긴 주식을 이 생명선 돌파할 때 묻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뭘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서 접근을 하는 겁니까? 이 파동을 먹기에 들어갑니까? 물론 이 파동을 먹고 나오셨으면 그건 승리자입니다. 축하드리죠. 수익을 이렇게 배가 터지게 됐으니까. 근데 아직 종가선이 검정색이다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안 왔다는 거죠?
불기둥이 안 왔으니까 고점이 안 왔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검정색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 상장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잖아요. 가볍게 돌파를 합니다. 가볍게. 그러고 나선 저런 불기둥이 나온다니까요. 네? 저런 불기둥이 나와요. 불기둥은 쌍봉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십시오. 여기 봉우리가 하나 그려졌지 않습니까? 여기 봉우리 외봉. 예? 밑에 에너지 피크 외봉. 예? 그리고요. 쌍봉. 쌍봉 두 번째 봉우리. 밑에 보세요. 에너지 피크를 보시라니까요. 매수 에너지 측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자리. 봉이 두 번째 봉이 높아진 쌍봉. 그 자리가 주가 최고점 자리. 이거는 뭐 아주 깨끗하게 자리를 찍어줬어요. 이렇게. 두 번을.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먹어보면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보고도 못 먹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저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피크를 두 번 딱딱 찍어주나요?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좀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또. 그렇죠? 저렇게 해 먹었으니까, 매수세력이 저렇게 해 먹었으니까, 주가가 원상복귀를 했죠. 어디까지요? 어? 아 근데 묘하게 거기에 또 이전에 상장 그 최고가 라인 1800원이 딱 걸려있네요. 그 밑으로 와서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박박히더니 그 라인을 생명선과 함께 이렇게 강하게 이 생명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입니다. 재료나 어떤 찌라시를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급 라인이 누가 뭐 이 주식을 작전하는 세력이 예를 들면 미리 야 발동 언제부터 거니까 미리 주식 사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그들만이 알지. 점상으로 이렇게 4일을 연속을 빼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만 어렴풋이 짐작은 할 뿐이나 이런 구간은 우리 개인들의 구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흥미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펄 어비스 상장 고가 라인 돌파하면 따라붙는 전형적인 주식이죠. 저기 보십시오. 이 구간이죠. 여기서 앞전에 상장 고가를 만들었고 그 상장 고가를 돌파를 한다. 주봉으로 봤는데 상장이 얼마 안 된 주식이니 일봉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어놨죠. 고점을 여기서 만들었고 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아가는 모양새잖아요. 이거 따라붙어야 된다.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신규 상장 주식은 고점을 돌파하고 밟는 자리가 맥점이다. 생명선이 있고요. 돌파하는데 뭐 이런 데서는 따라붙어 돼 있으면 이렇게 고맙게 생명선이 일시 깨지면 뭡니까? 이건 120분 봉상 뭐가 나왔습니까? 검정색의 종가 라인이 아직 빨간색의 고가 라인이 안 나왔는데 일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역삼각형 구간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이거 뭐죠? 주식을 더 싸게 누군가 매집을 해갔다. 이거 우리가 한번 분봉이라도 신규 상장 주식이니까 분봉이라도 이런 구역을 우리가 한번 따라 붙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먹어봐야 뭘 알죠. 맛이 어떤지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주식. 그렇죠? 이런 구간 따라 붙어보는 겁니다. 의도적이다 이거죠. 의도적이다. 그래서 올려놨고요. 퓨원텍. 퓨원텍 느낌표가 떴는데 퓨원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 상장 이후에 고점에 선을 그어놨죠. 일봉으로 봅니다.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량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주 만만치 않구나. 더 키웠어요. 이만큼을 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를 했네. 그죠? W자 보이시죠? 돌파를 했고 일봉상 지금 고점을 만들면서 빨갛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다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생명선이 올라와서 거기서 부딪혀줘야만 다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래서 좀 흥미있게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V1Tech도 제가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MZEN 플러스는 여기 왜 있나요? MZEN 플러스. 아, MZEN 플러스. 예, 그렇군요. 예, 유전자 편집.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김진수 박사님이신가요? 예, 크리스퍼 유전자,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만들어낸 원천 기술자. 그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술을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저 중국에서 짱꼬
총과들이 그걸 가지고 아직 지금 놀고 있는데, 별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반포 단계에서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에디팅을 해서, 고질적인 되물림되는 유전병을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참 답답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민족인데 언제나 상술에서 당합니다. 전문적인 꾼들이 없어요. 장사꾼들이. 국제적인 장사꾼들이 없다 보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어때요? 예? 돈은 누가 챙깁니까? 왕서방이 챙깁니다. 지금 쫑꺼들이 예? 그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조작 편집 기술, 그렇죠? 유전자 가위라는 원천 그 명칭에 대한 원천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 한국을 제끼고 중국에서 이미 대학에서 무슨 대학인지 뭐 칭화대학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배반포 단계에서 수정란을 수송해서 거기서 유전병을 아예 사슬 고리를 끊어버린다. 예? 과거의 유전자 기술은 토막을 내서 갖다 붙였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요. ACD 뭐 그거죠 있죠. 코드처럼 네 개 있잖아요. 그거를 글자 한두 개를 바꿔서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저는 그 뉴스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참 잠이 안 오는데. 관련 기술을 가진 엠젠 플러스입니다. 언젠가 일을 한번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불길이 났고 실제로 작년에 저는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저구간에서. 그러고 나서는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때부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전임 그 경영진의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터졌죠. 어떤 횡령 뉴스가 터지고 주가는 작살이 나버렸죠. 이 생명선 제2생명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 유의미한 결과가 근데 나왔습니다. 검정색으로 밑에서 지금 바가지를 크게 이건 바가지 수준이 아니고 다라이입니다. 다라이. 예? 빨간 다라이를 아주 그냥 크게 펼쳐놓고 빗물을 그냥 꽁싸로 받아 마시네요. 보세요. 자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돼지 채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돼지의 췌도를 인간에게 그 정맥주사로 수술도 안 하고 인간 췌두에 사람의 췌두에 이식을 해서 당뇨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 세계의 많은 바이오텍들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엠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처음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있고 일봉상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 어떤 그 경영진이 과거 경영진의 실수를 반복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사를 존속만 시켜준다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있다고 보입니다. 홈캐스트도 여기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홈캐스트 어디서 반등 줍니까? 반등을 주는 자리는 언제나 생명선 위에서 W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W.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 정도만 녹화를 해서 올리고 나머지 종목은 또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